안녕하십니까, 제퍼리입니다. 오, 오늘 차 색깔 이쁜데? 아,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이 선셋 오렌지 색상. 여러분들, 그리고 송PD, 저번에 내가 140i 찍을 때 우리 운전 너무 재밌게 했잖아요. 막 달리면서 소리 지르고 야, 오랜만에 막 아드레날린이 끌어오른다. 이제 자동차 리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아무 감흥이 없거든요. 근데 그때 그 240i 찍을 때는 나의 그냥 숨겨져 있던 이 스포츠 본능이 다시 끌어오르는 거예요. 아, 나 이런 운전하고 싶다,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차였는데, 오늘 갖고 온 거는 그 위에 급 뒷자리가 있는 차죠. 340i를 갖고 왔어요. 그때 그 240i가 정말 BMW의 사람들이 약 빨고 만들었다면 얘는 누가 약을 빨았게요? 모르겠네. 얘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약을 매겨서 만든 차예요. 여러 유튜브나 블로그 다 찾아봐도요, 이 차를 까는 내용이 없더라고요. 오로지 칭찬 일색. 근데 저 너무 궁금했어요. 아니, 얘는 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지? 좀 까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깔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칭찬이 많아서. 그리고 요 위에 급인 뭐 M3나 M4가 있어요. 하지만 그 위에 급들은 또 너무 괴물차예요. 내가 그걸 맨날 데일리카로 끌고 다니기에 좀 부담이 돼. 그냥 밟았다면 팍팍 튀어나가고 막 미친 듯이 막 발버둥 치니까. 그런데 나는 데일리카도 원해. 그거 한 번씩 빠르게 타기도 원해. 연비도 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뒷좌석에 사람도 태웠으면 좋겠어. 그러다 나 혼자 달릴 때는 한번 미친놈이 되어보고 싶어. 그럴 때 탈 수 있는 차. 팔방 미인이라고나 할까? 나처럼? 오늘의 차주가 그때 240i 끌고 나온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끌고 나왔대. 난 340i를 갖고 있는데 겨우 240i로 저렇게 칭찬을 해? 내 차도 칭찬해줘. 이렇게 오늘 차주가 이걸 1년간 몰아봤다는데 그동안의 장단점과 정말 깔 게 없다고 하는데, 저는 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붙어보자. 한번 일로 와, 붙어봐 한번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네. 저 기죽이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? 아, 아닙니다. 그냥 막 날 막 미치게 만들던데. 아, 뒤에서 막 빵빵빵. 아니, 240i한테 밀릴 수 없어서. 아, 네. 아, 그리고 네. 어, 고급 냄새 좋네. 아, 네. 아, 한 번씩 탁탁 터질 때마다 나는 방향제인 줄 알았잖아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십니까. 저를 기죽이면서 등장하신 분. 아, 아, 기가 확 죽었어요. 저는 A8 시동 걸잖아요. 공부해도 돼. 아, 거의 독서실 수준이야. 아, 네. 어, 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저번에 그 240i 찍은 거 보고. 네, 맞습니다. 어쭈구리 240i 한번 딱 등장을 해주셨잖아요. 네. 네. 어떤 게 더 나아요? 340i가? 가장 큰 게 이제 문이 4개가 있고요. 아, 6기통에다가 네. 380마력이잖아요. 네. 그럼 이 340i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네.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? 아, 저는 1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. 그 당시 네. 때 할인을 좀 잘 받고 네. 7,800만 원 정도 선에 할인을 구입을 했던. 할인은 한 그때 한 300만 원 정도. 아, 근데 BM이 300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짜부인 느낌은 난다. 그렇죠? 네. 근데 340이 그게 할인이 쉽지 않고 또 요즘에는 또 할인이 많이 또 안 들어간다. 또 인기 차다 보니까. 네. 네네. 아, 요건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? 저는 48개월 할부로 샀고요. 아, 네. 그럼 완전히 그냥 정상인 오셨네요? 네. 네. 완전 여러분들 아예 정상인이 오셨어요. 아, 네. 지금 벌써 한 2만 명 빠져나갔어요. 지금 아, 벌써. 죄송합니다. 네. 카푸어 아닙니다. 네. 네. 월 얼마씩 나가나요? 지금 월 70만 원 내고 있습니다. 70만 원? 네네네. 기름값은 얼마나 써요? 기름값은 뭐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. 30만 원 정도? 네, 30만 원. 보급료로 네, 30만 원 정도. 30만 원. 그럼 그만 100만 원에? 네네네. 나이가 맞습니다. 어떻게 되시죠? 나이는 지금 85년생. 어? 38선? 저도 38선. 아, 반갑습니다. 군대 지키러 갑시다. 아, 38선. 그러면 이 나이 때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? 지금 제가 딱 어제 갱신을 했는데 네, 네, 121만 원인가 결제했습니다. 121만 원? 네네네. 그러면 한 달에 이것만 나간 돈이 한 110만 원 정도 되네요? 맞습니다. 네. 네. 처음에 선납금 얼마 내신 거예요? 처음에 선납금을 한 5천만 원 정도? 이분 정도 조건으로 사면 한 달에 월 100 초반 정도가 나가고 네네. 선납금 한 5천 정도를 내야 됩니다. 네네네. 네.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. 이 차 깔 수 있으면 까봐라. 네. 네. 서로 깎아. 아, 네. M240i나 340i들을 보시면은 일단 크롬이 없어요. 우리 같은 젊은이들, 우리 젊잖아요, 그쵸? 네. 아직 2년 남았잖아요, 마흔까지. 네.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크롬 안 좋아해요. 다크 크롬. 야, 멋있지 않아요? 이런 메탈 색깔. 요 밑에 부분, 이 립 같은 경우는 따로 BMW에서 옵션으로 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걸로 하신 거예요? 아, 아니요. 그거는 좀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못했고요. 네. 네, 따로 네, 공구하는 제품으로 싸제로 했습니다. 아, 그 BMW에서는 이게 얼마예요? 아, BMW에서는 막 앞부분만 뭐 카본으로 하면은 거의 뭐 한 100만 원 후반대로 아, 가고요. 네. 네. 3면을 다 하게 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. 아, 3면을 다 하면 한 300 정도? 네네네.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모델 봤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와, 그거 진짜 이쁘더라고요. 아, 너무 멋있습니다. 네. 그걸로도 바꿀 의향이 있어요, 나중에? 사실 바꾼다면은 M3로 바꿀 것 같습니다. 아, M3로? 네. 아, 그리고 우리 진짜 BMW 오너분들은 튜닝 같은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범퍼로 바꾸는 분들 엄청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네, 저도 그 생각이 딱 바로 좀 들기는 했습니다. 가능할지. 네, 신형 범퍼 바꾸고 요 헤드라이트도 살짝 달라요. 네, 모양이 좀 틀리네요. 네. 그 헤드라이트
라이트도 바꾸고 분명 이런 분들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. BMW 카페 가면은 또 공부해 가면서 알죠? BMW 그런 맛에 타는 거거든요. 정말 컴팩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뒷좌석 문이 있다는 거죠. 뒷좌석이 있으면은 그냥 딱 뒤 앉아서 차주가 밟아주면은 장인 장모님 좋아하시나요? 네, 조금 승차감이 하드하다고 하시는데. 아, 네. 그냥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. 네, 조금 딱딱하다고 좀. 뒷좌석 좀 거의 페스티벌이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요 사이드미러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차 색깔하고도 다른. 저도 이거 랩핑했잖아요, 이런 색으로. 근데 이건 여러분들 순정입니다. 남자는 순정이야. 네? 순정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. 그리고 이런데도 보시면은 절대 크롬이 없어요. 요 하단부 요것도 BMW 사면은 3면을 두르는데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. 근데 이분은 이제 싸제로 요거를 한 80만 원 정도에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차주님, 네. 그 다른 340i 차주분들은 거의 다 빨간색 캘리퍼던데. 아, 네. 이건 일반 M 브레이크네요. 네, 이건 출고 시 순정이고요. 네. 그 빨간색은 이제 M 퍼포먼스 브레이크 패키지라고 따로 또 판매를 또 넣어야 되는구나. 네. 그게 얼마예요? 그것도 한 300만 원 선. 그것도 300? 네네네. 와, 얘는 300 좋아한다. 아, 네. 네. 근데 차주님 좀 순정이시네요. 네, 저는 네 순정으로 좀 항상 이렇게 순정의 마음으로 살았어요. 아, 예, 좋은데요? 그래도 이게 이 차에 레드까지 했으면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오렌지색이면 몰라도. 아, 이제 깔 거 하나 나왔어요. 우리 같은 차자랄들이나 네. 어? M340i? 저것은 6기통에 380마력? 50토크? 저렇게 빠른 차? 이렇게 하겠지만 네.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3시리즈 지나가네. 네. 아, 이런 소리도 안 해요. 아, 그냥 3시리즈 지나가는구나. 네. 딱 어디서 내리면 아, 3시리즈에서 내렸구나. 네. 그냥 3시리즈구나. 320i나 330i나 340i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런 마음은 어떤가요? 현실이고 또 타는 사람은 또 만족을 엄청 하게 되죠. 아, 그렇죠. 네. 왜냐면 여러분들 이 차를 살 가격이면요 530i가 보여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벤츠 E250도 살 수가 있어요. A6도 살 수가 있어요. 탈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아요.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타야 되는 차고 그래도 여러분 이 차는 달릴 때 미친 차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M340i라고 써 있죠. 일단 현대 N 차주분들 쉽게 덤비지 맙시다. 예, 4조 대 차예요. 거의 미친 스포츠카입니다. 요것도 싸제로 하신 거? 네, 맞습니다. 아, 근데 그 굳이 그럼 300만 원 주고 그거 할 필요가 없겠네요. 네, 뭐 기스도 많이 나고 돌도 많이 튀고 이래서 네네. 네, 카본으로 넣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. 네, 근데 요걸로만 80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거 생각이 하신 분들은 네. 이거 그냥 싸제로 하는 게 더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. 요 갈고리가 달려있으면 뭐다? 빠른 차다. 보시면 돼요. 이 쌍마우라가 달려있다? 빠른 차다.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깔 거 하나 있어요. 네. 아, 얘 전동 트렁크 아니잖아요. 아,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? 열어봐요? 네. 아, 이거 전동 트렁크 아닌데? 이게 딱 열리면 뭐야? 에? 이거 왜 있어? 뭐예요? 네, 저는 옵션이 다 안 빠진 걸로. 이거 다이소에서 네. 달아온 거예요?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이거 달려서 나온 거예요? 네, 달려서 나왔습니다. 운이 좋은 거네요? 뭐 딜러분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 기존 340i 차주분들은 전동 트렁크 안 달려있거든요. 진짜 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를 놓고 열고 닫고 이거를 얼마나 귀찮은지 알죠? 네. 하지만 딱 들어있을 때 띡 이거 한 방이면 되는 거거든요. 아, 그런데 오늘 트렁크를 너무 깨끗이 하고 오셨네요. 근데 평소에 뭐 많이 넣고 다니는 게 없긴 합니다.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트렁크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네. 더럽게 해주셔야 제가 유튜브 가기 삽니다. 진짜 이거 제 평소에 이러고. 아, 진짜? 네네. 제가 트렁크에 속옷이라도 넣어달라. 속옷이라도 넣어 갖고 와달라. 죄송합니다. 그래야 유튜브 가기 하나 나온다. 아, 네. 네? 5 시리즈보다요 좀 더 좁아요. 5 시리즈도 생각보다 뒷좌석이 좁거든요.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 완전 가능하고요. 240i하고 다르게 탁 이 넓은 모습과 이 도시락까지 다 있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. 차주님 근데 이거 이게 안 열리네요? 커플도가 안 나오는데?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이제 된다. 아, 이게 네. 20번 누르니까 나오는구나. 이게 한 여러분 번도 안 써봤어. 이거 반도체 대란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괜히 되는데 처음에 한 20번 정도 눌러줘야 돼요. 그래야 커피 나와요. 당황하셨죠? 네, 저도 당황했어요. 유튜브 각인가 했는데 결국엔 나오네. 끝까지 안 나왔어야지. 이 멋있는 시트에 이 방석은 뭐예요?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. 시트가 너무 딱딱해서. 시트가 너무 딱딱해서? 네. 다이소 방석입니다, 이거는. 다이소 방석, 네. 진정한? 네네. 네.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 어디 갔어요? 네. 그 통풍 시트? 네,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. 통풍 없습니다. 통풍 없어요? 네. 야, 그럼 일단 핸들 조절이라도 좀 할게요. 네. 뭐예요? 이것도 수동이에요? 네,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깔 걸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. 나 아까 트렁크 때 당황했잖아요. 전동 트렁크 없어야지 깠는데.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. 네네. 잠깐! 이거 뭐예요? M1, M2! 아, 네. 이거 뭐야? M3 아니잖아요. 네, 그냥 달아놓으신 거예요? 네네. 이것도 좀 많이 하는 튜닝. 요건 얼마예요? 요거는 한 40만원 중후반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기능까지 다 해서요? 예, 예. 할부, 리스, 렌트.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.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. 유후.
뒷좌석은 2차 사고 처음 타보시는 거죠? 네, 처음 네. 타봅니다. 어때요? 아, 네. 왜 장모님 장인어른 싫어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네. 거의 뒤에 페스티벌 열리나요? 아, 네. 뭐, 통통 튑니다. 아, 통통 태요? 네. 나 이렇게 타고 있으면 뒷좌석에서 방지턱을 딱 넘는 순간 라서방. 아, 네. 우리 딸을 놔주게. 자, 이 차를 타면은 또 컴포트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. 야, 여러분 이거 M3 아니에요? 딱 M1 버튼 한번 누르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고 한번 더 누르면은 자,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, 이제. 잠깐만. 차진, 요 차가 한번 붙잡고 붙겠죠, 지금? 지금 나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거야? 네. 붙잡고. 지금 붙잡고. 어떻게 한번 붙어줘요? 어떻게 해요? 좀 세 보이긴 하는데요. 아, 저거 너무 레이싱카 같지 않아요? 네, 이거 범상치 않다. 와, 우리 이겼어! 저 차 우리 신경도 안 쓰겠어. 아, 진짜. 순간 너무 쑥스러웠어. 저 나 혼자 이랬어. 어떻게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저 혼자 한번 까불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일단 M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운전석도 단단하고요. 스포츠 모드 놓으니까 더 단단해졌어요. 진짜 이거 좀 장거리 하면은 허리랑 좀 이런 게 많이 아픈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M3, M4 정도는 아니에요. 연비가 좀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좀 칭찬을 받는 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연비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요. 차를 어떻게 안 밟고 어떻게 버텨요? 연비는 좋은데 막상 타면 좀 밟고 싶어져서 그 연비를 다 먹습니다. 그 평상시에 연비 한 몇 정도 나오세요? 일상 주행하면 7, 8 정도. 아, 그 정도는 나오고? 네네네. 아, 그리고 고급 면허 해야 되잖아요, 또. 고급 면허 씁니다, 네. 자, 우와, 이제 달려볼게요. 와, 차주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나와요. 우와!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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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240i처럼 재밌네요. 와 진짜 재밌어요. 와 진짜 거의 4초대 만에. 와 살아있어요? 네 살아있어요? 네. 한 번씩 살아있다는 그 생존신호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. 네, 네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 차를 지금 1년간 몰고 다니시고 있잖아요. 네. 장점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앞으로 실차주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단점만 좀 말해주세요.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하차감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시면 네. 이게 네. 아무래도 3시리즈랑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지만 좀 큰 단점이 되고 네. 그리고 이제 또 옵션도 또 통풍 시트 이제 또 조금 빠져 있는 게 아. 단점이 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건데 네. 약간 그 입문형 고성능 자동차라서 위급이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. 아. 있기 때문에. 진짜 왜 이래? 왜 그래요? 저 생존신호였어요 방금? 아, 네. 아, 생존신호였죠? 네. 아. 뒤에 그 부모님이나 네. 네. 장인어른 이렇게 어르신 분들 태우면은 네, 안 될 것 같아요. 바로 딸을 다시 뺏길 수가 있습니다. 네, 네 바로 우리 딸을 놔주게 네. 바로 나옵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. 네, 네 뒷자리에 타 보니까 네 지난번에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모시고 양양 갔을 때 아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. 네 뒤에서 얼마나 2시간 반 동안 힘드셨을지 네 좀 사과를 드리고 네. 네 제가 꼭 다음에는 편안한 차로 모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네.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여러분 M340i 대박이네요. 진짜 재밌습니다. 강추. 이거는 외계인이 약 빨고 만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